철학디 함께하는 뮤직타임. 오늘은 밥에 잡곡 섞어 먹는 집 원키. 뭐뭐 섞어 드세요? 철업 라이스송 철업 철업 좀 더 힘을 내 쉽게 말해주면 안 돼. 네가 날 더 좋아하게 될까. 자, 뭐뭐 섞어 드세요. 금요일은 쌀맛 나는 하루. 오늘도 라이스송으로 기분업 하시고. 오늘 주인공은요, 9946번님이 결혼 1년차 새댁이에요. 시부모님이 농사를 지으셔서 쌀을 보내주시는데 밥을 잘 안 해먹으니까 항상 쌀이 남아요. 부모님 생각에 버릴 수도 없고 쌀로 할 수 있는 요리 좀 알려주세요. 오렌지 카라멜 아잉 신청합니다. 9946님께 이천 미감 분명한 취향 선물 세트 드리고요. 쌀로 만든 요리 진짜 뭐가 있을까요? 밥을 눌러서 햄버거 빵처럼 만든 밥버거, 요거는 아시죠? 요즘은 라이스 피자, 라이스 푸딩 이런 것도 있다고 하는데. 자, 그래서 오늘 철업송 주제는 오늘은 내가 쌀 요리사. 자, 남은 쌀로 할 수 있는 쌀 요리 레시피나 퓨전 밥 요리 아이디어가 있다면 신청곡도 함께 보내주세요. 우리 라디오 매일 듣는 레드피그라는 청취자분이 쌀 관련 일하시는데 저한테도 쌀을 선물 주셨는데, 저도 밥은 이제 해먹지만 나도 이제 문자 한번 받아볼게요. 쌀로 좀 뭐 맛있는 거 간식거리도 한번 만들어볼까 싶어서. 자,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와 모바일 메신저는 무료고요. 열정 몽땅 연희님이 마트에서 샀는데 20곡? 20곡이라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원키 하셨다고. 예. 자, 그리고 우리 9832번님이 저희는 말린 톳 듬뿍 넣어 먹어요. 원키. 다 오늘 다 잡곡 하신다고. 7150번님은 저희는 현미에 17곡 섞어 먹어요. 그 덕에 온 가족이 완전 방귀쟁이. 좀 그렇긴 한가요? 세 분께도 선물 챙겨드리면서 첫 번째 철업성 뮤직 스타트. 아잉. 아, 오, 베이비. 오늘 철업송 주제. 오늘은 내가 쌀 요리사. 이걸로 공감 댓글 받고 있는데요. 여러분, 쌀로 어떤 요리를 쭉쭉 할 수 있을지
아, 혹시 메모 가능하신 분들은 좀 적어두시고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괜찮은 것들이 좀 올라오고 있거든요. 자, 먼저 뽑아주세요님은 쌀을 뻥튀기해서 먹어요. 쌀튀기라고 할까요? 거기에 아이스크림과 같이 먹으면 얼마나 맛있게요. 야, 진짜 전 안 해본 음식들 같은 게 지금 너무 많아가지고. 자, 하지만 어릴 때 뻥튀기는 먹어봤는데, 그죠? 근데 아이스크림 같이 안 해봤는데. 0835님은 저는 남은 밥을 우유랑 미숫가루 넣고 갈아서 마셔요. 든든하고 맛있어요. 아, 그러니까 마지막 쌀이 있으니까. 사실 막걸리 같은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쌀이잖아요. 그 먹으면 좀 든든할 때 있지 않나요? 배부르고. 밥을 넣어라, 남은 밥을. 오케이. 김다희 씨는 저희 엄마는 남은 쌀로 가래떡을 뽑아주십니다. 냉동실에 쟁여뒀다가 구워도 먹고 떡국해서도 먹고 떡피자에서도 먹고 쌀 한 가마니 금방 없어질 거예요. 아, 저희들도 쌀로 가래떡 뽑아가지고 떡국떡처럼 말고 약간 그 굽은 떡이라고 하는데 경상도 쪽에서는 그 우리 냉동실 해가지고 떡국에도 넣고 하여튼 뭐 그걸로 이렇게 막 여기저기 해먹었던 것 같아요. 너무 비슷하네요. 다희 씨. 장미란 씨는 저는 쌀로 하는 요리는 아니지만은 남은 쌀로 비누를 만들어요. 그걸로 샤워를 하면은 피부가 매끈하고 뽀얘져요. 아, 그래요? 사실 예전에 그 쌀 씻고 나서 그 물로, 그죠, 뭐 세수하면 맨날 여드름도 없어진다, 저 어릴 때 막 해봤던 것 같은데 피부가 좀 좋아 뽀얘지는 것 같긴 해요. 백광현 씨가 저희 집은 밥도그요. 아들이 제일 좋아하는 핫도그처럼 밥도그를 만들어서 주면은 잘 먹죠. 애들은 딱 좋아하죠. 이도엽 씨는 밥으로 쉽게 만들어서 냉장고 넣어놓고 먹으면은 진짜 맛있고 시원해요. 크크크. 이건 이제 뭐 쉽게 만드는 스타일로 하신 거네요. 아, 1899번님이 쌀 요리는 누룽지가 짱이죠. 남은 밥 후라이팬에 눌러서 만들어 놓으면 그냥 먹어도 좋고 끓여 먹어도 좋아요. 1899님, 와, 이거는 진짜 빙고. 에수진아가 이렇게 진짜 많이 해주세요. 남은 밥을 후라이팬에 이렇게 눌러가지고 기름 살짝 하죠. 그 기름하고 오일 맛 이렇게 나와가지고 진짜 누룽지처럼 잘 만들어가지고 맛있게. 가끔 이제 누룽지 죽도 해먹고 했던 기억나네요. 아, 유경숙 씨는 저는 된장을 풀어서 남은 밥으로 죽을 만들어 먹는데요. 이거 가끔씩 먹으면 진짜 별미예요. 어릴 적 엄마가 해주었던 뭐 그런 맛이랄까. 와, 저도 고깃집 가면 맞아 나온 된장국에다 밥 한 공기 넣어가지고 제가 막 된장 리조또라 그러거든요. 제가 만드는 그것도 기가 막히는데 우리 밥으로 해 먹을 수 있는 거 맞네요. 정윤아 씨는 막걸리 담가보세요. 크크크. 요즘 집에서 셀프 막걸리 쉽게 만드는 법 인터넷에 많아요. 맛도 얼마나 신선한데요. 버스커버스커에 막걸리나 신청해요. 우리 수작가도 집에서 막걸리 만드는 법 뭐 해서 갖고 온다더니 갖고 오질 않아요. 다 먹었거나 실패했거나 둘 중 하나겠죠. 자, 오늘 여러분 소개된 쌀 레시피 어떠세요? 자취생이랑 뭐 주부들, 저도 활용하기 매우 좋을 것 같네요. 사실 요리엔 정답이 없잖아요, 그죠? 이번 주말에 퓨전식 쌀 요리로 든든한 한 끼 만들어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네요. 사연 소개된 모든 분들에게 동네 정미소 선물 세트 드리고, 이 코너는 농림축산식품부 쌀이 답이다 캠페인과 함께합니다. 두 번째 철업성도 뮤직 스타트!